안녕하세요. 천하 OK봉산 엄소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목천읍 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뒤편에 나오는 네, 요 전원주택을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하는 곳은 바로 요 신축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여기를 제가 지적경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빨간색으로 1번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게 123평 대지고요. 네, 그리고 2번 파란색으로 표시가 하고 있는 게 18평 네, 대지입니다. 요거 총 대지 평수는 141평이고요. 건물은 1층, 2층 합쳐서 41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3,500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사용 승인일 요번에 2022년도 건물이기 때문에요. 신축 건물입니다. 주구조는 1층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2층은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고요. 방향은 북향이지만 지금 걸거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각도로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니은자 구조 형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 공동 지하수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 정화조 사용하고 있고 LPG 통가스에 방은 4개, 욕실 4개, 주차는 2대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동네의 느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동네 느낌까지 보셨고요. 우선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반대편 쪽으로 네, 2차선이 쫙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 요 천이 네, 멋있게 쫙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동네 느낌까지 보셨는데 드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주변에 초등학교 바로 이쪽으로 보이고요. 아이들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이면서 2차선 도로가 저쪽이다 보니까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요 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모기나 벌레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지만 흐르는 물입니다. 네,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타운하우스 저쪽 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두 다 완판시켰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목천 톨게이트 빠지면 자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서희 아파트도 들어오고 초등학교도 있고 도보로 걸어갔을 때 편의점, 마트, 병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천의 시내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여기 굴곡진 그런 곳이 아니라 모두 다 평지이고요. 주변으로 산세가 뺑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바로 천 바로 앞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요 집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딱 붙여서 지어 있기 때문에 마당이 네, 굉장히 넓거든요. 네, 마당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네, 바로 여기 옆집 담장 경계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집들보다는 훨씬 더 마당을 네,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마당이 요쪽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네,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집 구조는 니은자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부터 사방으로 요 마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고요.
담장 울타리 깔끔하게 치신 다음에 주차는 탁탁탁 앞으로 할 수 있고요. 네, 텃밭 공간이 굉장히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공간을 아예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살지 않은 깨끗한 신축 전원주택을 보고 계시고요. 평평한 평지에 네, 평온한 마을, 막힘이 없죠. 요 주택에 봤었을 때 바로 천이니까요. 네, 그리고 바로 요 앞쪽에는 또 벚꽃나무가 유명한데 그러니까 벚꽃 필 때는 사진 작가분들이 올 정도로 네, 요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곳입니다. 우선 신축 전원주택 매매로요. 잔디까지도 깔아 주실 거고 네, 지금 디딤석을 해서 네, 깔끔하게 지금 깔고 계시는데 오늘 소개하는 주택의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바로 요 건물입니다. 외관은 벽돌로 깔끔하게 지금 마감을 다 하셨고요. 데크를 굉장히 크게 빼셨네요. 네, 보시면 네, 이렇게 데크를 넓게 하셨고 사실상 여기에서 네, 차 한잔 마시면서 네, 지인분들이 왔었을 때도 네, 뷰가 여기 막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차는 반대편 2차선으로 많이 다니고요.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요 천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니은자 구조의 집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마당 같은 거 여기는 마당으로 쓰시고 살짝 울타리를 좀 해놓으셔서 네, 텃밭을 이쪽으로 네, 하신다고 하면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한번 가볼까요? 네, 바로 앞에 천뷰가 있기 때문에 네, 산세까지 또 삥 둘러싸져 있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왼쪽 편에는 이렇게 신발장을 다 해두셨고 네, 나무 향기가 네, 그윽한데 우선 중문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네, 네, 센스 있는 삼형동 네, 중문을 만들어 두셨고요. 네, 한번 가시면 네, 실제로 안에 들어왔을 때 온통 나무로 네,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센스 있는 간접등까지 딱 만들어 두셨고 네, 소파에 앉았을 때 느낌은 네, 양쪽으로 네, 이렇게 뷰가 딱 펼쳐집니다. 거실에서 마당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반대편의 창문에서는 네, 이렇게 천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온통 나무로 마감을 하셨다 보니까 실제로 집에 들어왔을 때 나무 향기밖에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요. 네, 1층에 보시면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이렇게 있고 뒷문으로 나갈 수 있는 네, 문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일자로 널찍하게 네, 부엌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간접등 이렇게 해놓으셨고 식탁등도 있네요. 이쪽으로 냉장고를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일자로 길게 싱크대를 빼셨다 보니까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네, 설거지하는 공간도 네, 싱크볼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 창문 이중샤시로 만들어 주셨고 네, 가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환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은 나중에 다 중공 떨어뜨리고 나서 여기 공간도 조금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중정 같은 것도 네, 여기 공간을 좀 나중에 네, 입맛에 맞게 딱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공간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지금 부엌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요. 네, 또 복도를 지나서 네, 모두 다 이렇게 나무로 네, 마감 처리를 하셨습니다. 창문 큼지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쉽게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안쪽으로 네, 안방을 빼두셨네요. 네. 보시면 네, 창문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한쪽 벽면을 널찍하게 붙박이장을 센스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단독 화장실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환기 창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안방에
드레스룸 이렇게 지금 붙박이장을 다 해두셨기 때문에 드레스룸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간접등 깔끔하게 해두셨고 양쪽으로 네. 보시면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방에서도 아버님들이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텃밭 관리하는 모습도 한눈에 바로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니은자 형태의 구조다 보니까 다각도로 지금 창문도 네, 큼지막하게 잘 빼두신 것 같아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 같은 경우엔 방이 두 개고요. 욕실 하나, 테라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라스가 2층에서 보는 또 뷰가 끝내줍니다. 나무 계단을 통해서 네, 2층은 올라가게 되고요. 네, 2층 역시도 모두 다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온통 집안의 네, 향기가 네, 그윽합니다. 우선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작은 조그마한 싱크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욕조를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쪽에 네, 방이 하나 있고요. 방이 작은 방이 아닌 게 붙박이장을 한쪽 벽면을 다 붙박이장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장롱 같은 거 갖고 오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방입니다. 여기서도 방이 굉장히 넓죠. 네. 요 방에서는요. 뷰가 네, 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뷰에서 네, 이 방에서 딱 펼쳐지는 이렇게 네, 천이 일직선으로 쫙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테라스. 네, 테라스 공간은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중샷이 다 해두셨고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펴셨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네, 지붕을 높게 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떨어지지 않게끔 난간 딱 깔끔하게 설치하셨고요. 네, 이쪽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벽면이 조금 크잖아요. 네, 여기 벽면이 크기 때문에 블라인드 설치를 딱 하셔가지고 네, 여기서 영화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프로젝트 빔을 딱 쐬서 네, 영화 한 편 보시면서 네, 목천에는 혐오시설이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산도 딱 보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 뷰가 네, 이 집의 뷰처럼 딱 깔끔하게 길게 네, 펼쳐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독립은 자연 경관이 너무나 끝내주죠. 혐오시설도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네, 독립기념관이 여기서 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천혜 자연 경관을 가진 요 평온한 마을 독립 오늘 신축 전원주택이 궁금하시면요 OK 부동산 엄선장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전원주택이고요.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OK 부동산 전속 물건이고요.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